오늘 영웅 선수 만나는데 기분이 어때요? 그냥 제일 최애 만나는 거라서 좋습니다. 좋아요? 뭔가 기억나는 장면이나 인상 깊었던 거 있었어? 며칠 전에 부상 복귀해가지고 말로는 쳤던 거. 영웅 선수 만나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야구해야 돼. 뭘 얘기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안녕? 제가 더 긴장되는데요? 덤덤덤 와,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셔서 고마워. 창구씨가 많이 긴장했어요. 요거는 이제 올리브 영 가서 그냥 선크림하고. 네. 고마워, 잘 받을게. 음식 굿즈거든요. 위시베어라고 소원을 읽어주는 분돌이 인형이고, 요 선크림은 우리 창관이가 직접 고른 선물이에요. 우리 선수님 항상 햇볕에서 고운 피부 유지하시라고 선크림 직접 골라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껴서 잘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위시 축하합니다. 위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창관이 위시 축하합니다. 내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안 다치고 최대한 열심히 잘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 기록하는 게 목표인 거 같아. 무슨 색깔 좋아해? 아무거나 할게. 두 번째 질문.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해. 일단은 진짜 프로 야구 첫 1군 타석이었는데 홈런이 나와서 진짜 꿈만 같았어. 되게 좋았어. 그때 김영훈 선수님의 홈런을 본 창근이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때 이제 신인 선수였어가지고 이제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름을. 그때 딱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떡볶이 되게 좋아해. 떡볶이 신전 떡볶이. 아, 신전 떡볶이 좋아해? 매워가지고.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 순한 맛으로 시켜보는데. 등번호 30번은 어떻게 달게 되었나요? 사실 야구하면서 30번 달아볼 수 있는 30번이라는 번호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3번은 이제 못 피고 두 자릿수 번호가 24번하고 15번하고 30번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번호라고 생각해서 번호 변경하게 된다면 어떤 번호를 달고 싶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는 16번 달고 싶어.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번호라서. 좋아하는 번호 있어? 저 30번. 바꾸지 말까? 바꾸지 않겠습니다. 타격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면서 하는지. 이렇게 1년 풀타임 해보는 건 처음인데 되게 타석에서 망설이면은 되게 결과가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로. 좀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잡고 타석에서 타협을 안 하다 보면은 결과가 항상 좋더라고.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가게 된다면 어느 팀에 가고 싶죠? 아직까지 너무 먼 진짜 꿈 같아서 이건 잘 모르겠어. 메이저리그 가고 싶어? 아니, 야구선수가 꿈은 아니야. 알겠어. 3루수 외에 하고 싶은 포지션은 어디예요? 야구 시작할 때부터 유격수를 했었어가지고. 유격수? 포지션이 뭐야? 저 원래 2루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격수 할 것 같아. 유격수가 내 아스들 중에 대장이야. 대장 자리 너가 먹는 거야. 대장. 네, 재현이가 대장이죠. 재현이가 골 한번 비켜주잖아요, 제가. 더그아웃에서 가장 친한 선수는 누구인가요? 이찬 선수 빼고 가장 친한 선수. 정빈이 형하고도 항상 말을 많이 하고 병헌이 형, 재혁이 형, 현준이 형 말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싸? 인싸? 근데 막 그렇게 인싸는 아니고. 김영 선수 만날 때 얘기하고 싶은 딱히 없긴 한데 예전에 그 4월 달에 그 기아 경기 그 연패 끊었을 때
그때 김영선 선수한테 사인을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이제 태그를 했었는데 이제 안 읽으셔도 자 어팔로 가겠습니다. 제가 맨날 스토리 볼게. 감사합니다. 영웅이 형아가 왜 좋아요? 원래는 그 좀 발 빠른 선수들 김지찬 선수랑 김현주 선수 좋았었는데 홈런 타자 한번 좋아해 보고 싶어가지고. 영웅이 형아 발 안 빨라. 응, 안 빨라. 발 빨라. 내년에 20-20 가는 거. 올해도 20-20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성공하다가 한번 죽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꺾였어. 내년에는 그럼 20-20 도전해볼게. 아웃대도 괜찮으니까 부상 안 당하게. 다치지 말고. 형 글씨를 되게 못쓰지. 아니 괜찮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 조창건은 메이커 위시 위시 산타 팀으로부터 소중한 위시 데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 즐거운 위시 데이를 준비해준 메이커 위시와 위시 엔젤 선생님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즐거운 행복 추억을 에너지로 앞으로도 씩씩하게 나의 길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짱 삼성 라이언즈 김영웅. 위 사람은 난치병 아동들이 소원 성취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원 성취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편안한 꿈 꾸시고 또 서로를 추억하면서 좋은 밤 보내시라고 모두들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김영웅 선수. 오랫동안 삼성에서 야구해 주세요 하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에다가 올려놓기. 옆에 놔주고. 혹시 등에 아프지 말고. 네. 아까 야구 선수가 꿈이 아니라고 했나? 네. 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계속 삼성에서 우리 야구 할 테니까 같이 야구하자. 좋습니다. 오랫동안 삼성에서 야구해줬어. 여기까지 쓰던 거거든? 네. 그 로진 글러브를 잘 안 닦아.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성원이가 이제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저도 풀렸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볼까요? 다시 하시죠. 창건이 화이팅. 왜 눈을 못 마주쳐?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잖아요. 계속 마주쳤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들어드릴게요. 희망을 담은 상 위시키드 조찬건. 위 사람은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열렬한 팬인 창건이가 김영웅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함께 웃는 가족상. 창건 위시키드 부모님. 이 부모님은 언제나 창건이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야구를 즐기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추억들을 쌓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아.